안녕하십니까. 길거리 풍각쟁이 30년 외길 박문수입니다. 네. 저는 지금 한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청력이 보통 사람들의 25% 정도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군대에서 장기자랑을 하는데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그러자 군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계기로 군대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대 후 군대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가수 옆을 찾아가서 오디션을 보고 가수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꿈에 그리던 자격 가수증을 받고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후 밤무대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수입이 너무 적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그 당시에 붐이 일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예, 건설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토목 현장에서 측량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현장에서 터널을 만드느라고 산을 폭파하느라고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엄청난 굉음이 들렸고 곧이어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청각신경이 깨진 것 같다고만 얘기를 했고요. 안정과 휴식만이 치료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굉음만 들렸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잠은 오지 않고 너무나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환상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니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몇 달을 지내다가 어느 날 기적처럼 오른쪽 귀만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한쪽 귀만 들리게 되었지만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이제 한쪽 귀로라도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소리의 고마움을 알게 되었고 네. 그동안 그만뒀던 노래를 다시 또 하고 싶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시끄러운 곳에서 일을 하면 그나마 이 귀를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당연히 더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쪽 귀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노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길거리 행사꾼이 됐습니다. 저는 음식점, 마트, 뭐 옷가게 이런지 오픈을 하는 매장들을 홍보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에 6시간 동안 100곡 정도의 노래를 부릅니다. 네. 그리고 장구, 북, 뭐 꽹과리 뭐 이런 악기들은 물론이고 생수통이나 주걱이나 숟가락이나 이런 소품들을 가지고도 타악기로 활용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재주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재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박문수 씨가 오늘 부를 곡은요, 이혜리의 자갈치 아지매입니다. 돌아돌아 국제시장 불러오더라 소리내어 불렀네 소리내어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맸네 반짝반짝 반짝이는 항구의 작은 별들아 우리 엄마 계신 곳까지 나를 나를 데려가다오 영도 딸이 난감이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자갈치 아지매가 목 놓아 부르는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자갈치 아지매
구두 돌아 돌아 국제 시장 돌고 돌아 소리내어 불렀네 소리내어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맸네 반짝 반짝 반짝이는 한국의 작은 별들아 우리 엄마 계신 곳까지 나를 나를 데려가다오 영도 따라리 난간이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차갈치 아지매가 목 놓아 부르는 이름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자갈치 아지매 영도 따라리 난간이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자갈치 아지매가 목 놓아 부르는 이름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자갈치 아지매 자갈치 아지매 네, 박문수 씨의 무대였습니다.